오늘은 오싹오싹 할로윈 밤. 그런데 달콤한 사탕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 우리 함께 무시무시한 할로윈 몬스터들에게 사탕을 받으러 가보자. 사탕 주세요. 맛있는 사탕 받으러 왔니? 이게 다 너희들이 문을 열어서 그렇잖아. 빨리 내 코를 찾아줘. 그렇지 않으면 확 물어버릴 거야. 핑크퐁과 친구들이 도와줄게요. 자, 핑크퐁 약속 도장 내 코! 내 코! 친구들, 마녀의 코를 빨리 찾아보자. 길쭉한 마녀 코 어디 있나? 여기지, 여기지, 마녀 코. 아니야! 이건 길쭉한 코끼리 코! 길쭉한 마녀 코 어디 있나? 역시 내 코가 최고야. 원래 코로 돌아와서 참 다행이에요. 고맙구나. 코를 찾아줬으니 맛있는 사탕을 줘봐. 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박쥐 눈알 사탕이란다. 맛있게 먹으렴.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탕을 받으러 가볼게요. 사탕 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뱀파이어. 너희를 기다렸단다.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사탕! 뭐야? 내 눈 어디 갔어? 너야! 너희 때문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빨리 내 잘생긴 눈 찾지 못하면 똑같이 좀비로 만들어버릴 거야. 친구들, 다시 한번 도와줘. 우리가 도와줄게요. 핑크퐁 약속, 도장퐁. 이번엔 뱀파이어 눈을 찾아보자. 파란색 뱀파이어 눈 어디 있나? 여기지, 여기지, 뱀파이어 눈. 아니야, 이건 개구리 눈. 파란색 뱀파이어 눈 어디 있나? 여기지, 여기지, 진짜 뱀파이어 눈.
역시 내 반짝이는 파란 눈이 제일 멋있어.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나를 도와줬으니 너희가 원하는 맛있는 사탕을 주지. 이야. 고맙습니다. 니니 목 같이 가. 잘 가렴. 사탕 주세요. 안녕 핑크퐁 니니모. 해골뼈 사탕을 받으러 왔니? 사탕! 야! 내 눈, 코, 입 다 없어졌잖아. 아우 답답해. 빨리 찾아줘. 네네 찾아줄게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같이 새끼손가락 걸고 핑크퐁 약속 도장퐁. 내 얼굴! 하얀 해골 얼굴 어디 있나? 맛있어. 아니야, 이건 판다 얼굴. 하얀 해골 얼굴 어디 있나? 여기지, 여기지, 진짜 해골 얼굴. 핑크퐁 니니모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 보답으로 맛있는 뼈사탕을 주지.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고맙습니다 해골 아저씨. 저 이제 가볼게요.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아직 사탕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니니! 여기에 또 사탕을 달라고 할까? 니니! 사탕 주세요! 뭔가 불안한데 니니모?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오싹오싹한걸. 자동차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빨리 가보자.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좀비가 되었잖아. 친구들, 슈퍼 구조대를 다시 원래 멋진 모습으로 고쳐주자. 그럼 시작해볼까? 호이포이 핑크르르퐁 출동! 가!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사이렌이 와그작 부서졌어요. 거기 누구야? 좀비에게 사이렌을 물렸군요. 아야 아야 아파요 너무 아파요.
컷! 다친 곳이 더 심해지기 전에 좀비 경찰차를 빨리 고쳐주자. 자, 먼저 부서진 사이렌을 떼어내자. 하나, 둘. 모두 다 뽑아냈어. 이제 새로운 사이렌을 달아주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경찰차 사이렌일까? 첫 번째, 좋아! 어? 이건 깜빡깜빡 신호등이야. 다시 골라보자. 맞아! 경찰차 사이렌은 삐용, 삐용! 이상하네. 새로운 사이렌으로 바꿨는데도 경찰차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잖아. 야, 아파! 다친 곳이 더 있는 것 같아. 한번 찾아볼까? 여기에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봐. 친구들, 약을 뿌려서 좀비 경찰차를 완전히 치료해보자. 우와! 멋진 경찰차로 다시 돌아왔어! 친구들,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경찰차, 도와주세요! 사건 발생! 어서 출동해볼까? 경찰차, 출동! 살려주세요! 거기, 꼼짝 마! 역시! 좀비 체포 성공!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사다리가 녹슬어 부러졌어요. 좀비에게 사다리를 물렸군요. 아야 아야 원래대로 고쳐주세요. 소방차, 조금만 참아. 우리가 다시 용감히 출동할 수 있도록 치료해줄게. 소방차 사다리랑 몸이 모두 녹슬었잖아. 니니모, 로봇팔로 빨리 떼어내자. 니니모, 잘했어. 이제 좀비 소방차에게 새로운 사다리와 몸을 끼워주자. 진짜 소방차 사다리와 몸을 골라보자. 첫 번째. 빨리 내려줘. 하마터면 뱀파이어 자동차가 될 뻔했네. 다른 것을 골라볼까? 그래, 좋아. 이건 해골 자동차였잖아. 진짜 소방차는 빨간색이야. 좀비 소방차 고치기 완료. 고마워. 덕분에 멋지게 출동할 수 있게 됐어. 소방차, 도와주세요. 이런,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방차 출동! 불을 꺼야 해. 빨리 구해드릴게요. 구출 성공!
바퀴가 다쳐서 우셨나요? 바퀴가 펑 하고 터졌어요. 어? 아야! 아! 동비에게 바퀴를 물렸군요. 흐앙! 아야! 아야! 도와주세요. 동비 구급차야, 환자를 태우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어서 고쳐줄게. 야! 아야! 고장난 바퀴가 멀리 날아갔잖아. 새로운 바퀴를 달아줘야겠어. 어느 것이 구급차 바퀴일까? 세 번째 하얀색 바퀴? 좋아. 내 몸 어딨어? 아하, 해골 얼굴이었네. 다시 골라보자. 두 번째. 오. 아, 이건 미니모가 좋아하는 사탕이잖아. 둘 중에 진짜 구급차 바퀴는? 맞아. 어? 새로운 바퀴를 달았는데도 아직 좀비 구급차잖아. 안 되겠어. 어서 빨리 약을 넣어주자. 좀비 구급차에서 새하얀 구급차로 다시 돌아왔어. 이제 다시 쌩쌩 달릴 수 있어. 핑크퐁 미니모 고마워.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서 가봐야겠어. 구급차 출동! 좀비들이잖아. 알약을 먹여야 해. 병원으로 출동! 좀비에서 다시 튼튼하고 멋진 슈퍼 구조대로 돌아와서 참 다행이야. 고쳐줘서 고마워. 핑크룸 퐁퐁, 오늘의 미션도 성공!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친구들을 고쳐주자. 안녕! 잘 잤다. 친구들 안녕. 어제는 할로윈이었잖아. 그래서 난 가족들이랑 사탕을 받으러 다녀왔지. 이거 봐라. 사탕이랑 초콜릿 엄청 많지. 이건 좀 나중에 먹고, 이건 오늘 먹어야겠다. 야, 깜짝이야. 에이, 뭐예요? 할로윈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엄마? 아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망갈래! 친구들, 아무래도 가족들이 진짜 좀비로 변해버린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핑크퐁, 도와줘! 가족들이 좀비로 변해버렸어! 올리, 안 그래도 바닷속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들었어. 나한테 지금 약이 4개 있는데 이거라도 먼저 보내줄게. 약을 더 구하는 대로 또 보내줄 테니까 안전하게 있어. 아, 고마워, 핑크퐁! 핑크퐁이 보내준 약이야. 이걸 가족들에게 먹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해. 친구들, 날 도와줄 거지? 엄마? 너무 무서운데. 일단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 침실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엄마를 찾아봐야겠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이인가? 그앙! 날 만지지 마! 인어공주도 좀비로 변해버렸네. 일단 엄마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 여기도 핑크색 꼬리가 보여. 엄마?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약을 드릴게요. 올리? 이게 무슨 일이니? 가족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좀비로 변해버렸어요. 엄마도 지금 막 약을 먹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올리. 고마워. 우리 빨리 다른 가족들도 구하러 가자. 올리, 엄마는 화장실 쪽도 한번 살펴보고 올게. 혹시 가족들을 발견하면 엄마를 불러, 알겠지?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걸까? 아빠? 친구들, 여기 어딘가에 아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 여기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이걸 먹어. 아휴, 놀래라. 아빠는 어디 있지? 어? 찾았다! 아빠 상어 맞죠? 안 돼, 올리! 뒤로 물러서! 올리, 어서 알약을 던져!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내가 꿈을 꿨나?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대요. 올리가 약을 구해서 우릴 구해줬어요.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올리. 핑크퐁이 준 약 덕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바닷속 친구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할 텐데. 누가 밖으로 나가나 봐. 할머니랑 할아버지인가 봐요. 어서 따라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어디로 가신 걸까요? 할머니! 할머니가 호박들 뒤로 숨었어요. 친구들, 우리를 도와줘. 할머니가 보이면 우리에게 알려줘. 알겠지?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혹시 여기? 아닌데, 어디 계시지? 올리, 알약을 던져줘! 아이고, 머리야. 아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올리가 우릴 구해줬고요. 그렇구나. 고맙다, 올리.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딨지? 할아버지다! 저희가 가볼게요. 쉬고 계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찾을 거다. 올리, 할머니랑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올리야, 할아버지를 꼭 찾아서 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드리자. 네, 얼른 같이 찾아봐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에이,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두드려? 응? 저놈의 후크 선장 아직도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 영원. 어?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응? 어디? 혹시 여기? 아유 할아버지 정신을 좀 차려봐요. 올리 어서 약을 던지거라. 아, 네. 어? 어떡해? 약을 너무 멀리 던져버렸어. 올리! 엄마, 아빠, 어떡하죠? 약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일단 할아버지를 좀 진정시켜봐야겠어. 정신 차리세요. 저희예요, 상어 가족. 어떡하지?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이? 할아버지 상어! 이걸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를 못 알아보고 그래요? 미안해요. 다들 괜찮은 거지? 네, 저희 모두 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핑크퐁이 약을 잔뜩 구해왔구나. 네, 제가 바닷속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약을 얼른 구해왔어요. 정말 고맙다, 핑크퐁. 우리 그럼 바닷속 친구들을 모두 구해주러 가볼까? 네, 좋아요! 모두들 준비됐지?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다들 돌아왔다!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다 같이 집에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좋아요! 친구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들어가서 푹 쉬자. 오늘은 무시무시한 할로윈이에요. 핑크퐁은 오늘 상어 가족이랑 할로윈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잉?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상어 가족을 찾으러 왔군. 그런데 어쩌지? 내가 마법을 써서 상어 가족을 모두 할로윈 성 안에 가둬버렸는걸. 어디 한번 상어 가족을 찾아내보시지. 성공한다면 상어 가족을 풀어주고 보석도 주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희들도 성에 갇히게 될 거야. 도와줘, 핑크퐁! 도와줘, 친구들! 아이고, 무서워! 어떡해, 너무 무섭다. 친구들, 우리 그래도 힘을 내서 핑크퐁이랑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안녕 친구들. 겁도 없이 뱀파이어를 건드리다니. 한 번 더 건드리면 혼날 줄 알아. 뱀파이어였구나. 친구들, 우리 다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나와주세요. 뿌뿌, 난 아빠 상어가 아니라고. 피에로였구나. 그럼 혹시 아빠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아빠 상어.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할로윈 뚜뚜루 뚜뚜뚜 아빠 상어 뿌!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핑크색 꼬리가 보여요. 엄마 상어인가 봐. 까꿍! 속았지! 박쥐였구나. 다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여기 핑크색 꼬리 하나랑 핑크색, 노란색 줄무늬 꼬리가 하나 있는데 누가 엄마 상어일까요? 여기? 그래, 한번 불러보자. 엄마 상어 맞아요? 휴, 여기 갇혀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 할로윈 뚜뚜루 뚜뚜뚜 엄마 상어 부! 그럼 이건 누구 꼬리지? 아하, 사탕이었구나. 사탕은 내 거야! 으아, 해골이다! 도망가자, 친구들!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머니 상어. 심심했는데 잘 됐다. 오랜만에 장난 좀 쳐볼까? 와, 핑크퐁이 해골 핑크퐁으로 변했어요. 너 괜찮니, 핑크퐁?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자.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는 여기 있다. 날 찾았구나,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핑크퐁, 걱정 말거라.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마. 우와, 핑크퐁이 돌아왔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상어. 내가 더 고맙죠. 할로윈 뚜뚜루 뚜뚜뚜 할머니 상어.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위에서 누가 움직이는데? 누구지? 트릭올트릭! 얘들아, 사탕 먹을래? 우와, 사탕이다! 고마워요, 해적선장님! 할아버지 상어는 어디 있지? 여기 초록색이 보이는데? 할아버지 꼬리는 혹시 이건가? 나는 프랑켄슈타인! 핑크퐁, 네 뒤에 좀비가 보이는걸? 오잉? 좀비? 어디? 크아! 으아, 무서워! 우리 빨리 할아버지 상어를 찾자!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다!
얘들아, 무서웠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할로윈 뚜뚜루뚜뚜뚜 할아버지 상어 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얘들아, 얼른 날 찾아줘. 무서워. 우리 얼른 아기 상어를 찾아주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봤어요? 아기 상어가 둘이야. 어떻게 된 거지? 저것 봐. 누가 진짜 아기 상어지? 내가 진짜 아기 상어야. 아니야, 내가 진짜 아기 상어야. 친구들, 누가 진짜 아기 상어 같아? 그래, 꼬리를 한번 살펴보자. 아기 상어의 꼬리는 노란색이니까. 찾았다, 진짜 아기 상어. 에이, 역시 내 친구들이 최고야. 에이, 아깝다. 친구들을 속일 수 있었는데. 할로윈 뚜뚜루 뚜뚜뚜 아기 상어 뿌! 우와,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요, 친구들. 오호, 핑크퐁 친구들 아주 대단한걸. 약속한 대로 상어 가족을 모두 풀어주겠다. 그럼 이제 즐거운 할로윈 파티를 즐기도록. 야호! 신난다! 그날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캄캄한 밤이었어. 그리고 내 친구 윌리엄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지. 분명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엔 이 지도만이 남아있었지. 윌리엄은 내가 데려간다. 윌리엄을 찾고 싶어? 그럼 한번 찾아봐. 부글부글 뾰족뾰족 낑그르르르 깜깜 한 여기로 찾아와 보던지 말던지. 못된 할로윈 유령이 윌리엄을 데려간 게 분명해. 어서 윌리엄을 찾으러 부글부글 뾰족뾰족 낑그르르 깜깜한 곳으로 가보자. 설마 여기가 부글부글. 아, 뜨거. 부글부글이 거대 마녀의 용암 숲이 아니었어.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거대 마녀의 눈에 띄는 순간 스프 재료가 되고 말 거야. 어서 여길 벗어나자.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윌리엄을 구할 거야. 나는 용감해. 나는 용감해. 스프에 딱 알맞는 재료가 제 발로 들어왔구나. 친구들, 도와줘. 모두 사탕이라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 빨간 사탕을 골라보자. 그래, 돌을 던져서 돌다리를 만들자. 야호, 성공이야. 어? 좋아, 초록 사탕을 골라보자.
그래! 바람개비의 도움을 받아서 날아가자! 아기 상어 여기 있니? 아기 상어 여기 없어. 아기 상어 저기 있니? 아기 상어 저기 없어. 여기저기 없어 없어. 절대로 안 잡히지! 아이고, 어지러워라. 탈출 성공이야. 어? 어? 맛있는 분홍사탕도 얻었잖아. 마음에 들어. 이제 다음 장소인 뾰족뾰족으로 가보자. 어? 뾰족뾰족이 뱀파이어의 집이었어? 어쩌지? 뱀파이어는 아기 상어의 피를 좋아하는데. 하지만 지금 뱀파이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뱀파이어 몰래 지나가보자.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윌리엄을 구할 거야. 나는 용감해. 나는 용감해. 뱀파이어가 깨어났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이 냄새는 바로 아기 상어 냄새 같은걸. 맛있겠군. 너무 무서워. 친구들 도와줘. 뱀파이어를 잠들게 해야 할까? 눈을 가려야 할까? 어떡하지? 노란 호박을 골라보자. 케이크? 아, 케이크로 나의 냄새를 가리면 되겠구나. 좋았어. 달콤한 냄새군. 너무너무 달콤해. 이 냄새는 바로바로 케이크가 아니라 아기 상어 냄새지. 친구들, 다른 방법이 필요해. 아, 파란 호박을 골라보자. 그래, 조개 껍질로 뱀파이어의 눈을 가리면 돼. 아기 상어 여기 있니? 아기 상어 여기 없어. 아기 상어 저기 있니? 아기 상어 저기 없어. 여기저기 없어 없어. 절대로 안 잡히지. 이러다 잡히겠어. 빨간 호박을 골라보자. 맞아! 뱀파이어는 햇빛을 무서워해. 햇님아, 어서 도와줘. 아기 상어 여기 있지. 야! 이게 뭐야? 햇빛이잖아. 야!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해. 야! 아기 상어 여기 없다고 했잖아. 고마워 친구들. 하마터면 뱀파이어 상어가 될 뻔했어. 우와! 이번엔 주황호박을 얻었어. 그럼 이제 핑그르르로 가볼까? 야! 어? 난 햇빛이 정말 싫어! 핑그르르가 좀비 마을이구나. 정말 있는 곳인지 몰랐어. 어? 이게 뭐지? 경고문. 좀비에게 물리는 순간 당신도 좀비가 됩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좀비가 되고 싶지 않다면? 너무 무섭잖아. 그런데 마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조용히 지나가자.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윌리엄을 구할 거야. 나는 용감해. 나는 용감해. 소리가 난다. 가까이 오지 마. 아기 상어 여기 있니? 아기 상어 여기 없어. 아기 상어 저기 있니? 아기 상어 저기 없어. 여기저기 없어 없어. 절대로 안 잡히지. 좀비 문어가 넘어졌어. 에이, 좀비 물개도 무찔러보자. 아이고.
좀비 조개는 너무 무서운걸. 친구들 시간이 없어. 빨리 하나 골라보자. 그래, 보라 해골을 골라보자. 좋아, 농구공으로 조개의 입을 막는 거야. 헤잇! 야호! 한 번에 성공했어! 좀비 마을도 무사히 탈출! 어? 이번엔 파란색 해골을 얻었네? 이제 정말 마지막 장소야. 깜깜한 그곳으로 가보자! 깜깜한 곳이 유령의 집이었어. 아기 상어? 윌리엄, 다행이다. 어서 여길 나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를 따라와. 그런데 유령이 너무 많잖아. 빨리 도망가자. 아기 상어, 이 유령들을 물리치려면 할로윈 아이템이 필요해. 그래! 아까 얻은 사탕과 호박, 해골을 모두 다 사용하자. 냥! 우와, 유령이 사라졌어. 야호! 이번엔 호박이야. 박쥐가 엄청 많아. 아직도 쫓아오잖아. 좀비 바이러스 해골을 받아라. 좀비 바이러스? 아기 상어, 너 대체 어떤 모험을 한 거야? 널 구하기 위해서 뭐든 다 했지.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어. 정말 정말 고마워, 아기 상어. 그런데 아기 상어야, 내가 진짜 위험으로 보이니? 너? 트릭 올 트릭! 장난이지롱. 뭐야, 놀랐잖아 윌리엄. 아기 상어와 친구들,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줄 거지? 그럼 다음에도 재미난 모험으로 만나자. 안녕. 으아! 할로윈 몬스터들이 병원에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마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손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스프를 맛보면 깜짝 놀랄걸? 아야, 내 손톱!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아파요. 부각 손톱이 부러졌네요. 많이 아팠겠어요. 손톱이 부러지면서 세균이 생겼을 수 있어요.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먼저 소독해줄게요. 이제 소독이 끝났으니 울퉁불퉁해진 손톱 끝을 다듬어 드릴게요. 조심, 조심. 자, 이제 부어오른 살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연고를 발라줄게요. 꼼꼼히 약을 발라줄게요. 마녀 손톱 치료 끝! 무슨 소리야? 마녀는 무조건 긴 손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장 긴 손톱으로 만들어줘! 어쩌지?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손톱 위에 가짜 손톱을 붙여줄게요. 초록색 손톱을 붙여줄게요.
술통이 아닌 것 같아요. 맛있어. 하지만 이것도 내가 원하던 손톱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 손톱인가? 그래, 바로 이거지. 나에게는 긴 손톱이 어울려. 마녀의 부러진 손톱 치료 끝. 부러진 손톱 새롭게 바꿔줘요. 마녀 튼튼 손톱 튼튼 아기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고마움의 표시로 이 마녀의 특제 스프를 맛보여 주겠어. 전 괜찮아요. 저도요. 어서 먹어보라고. 알겠어요. 이게 뭐야? 우리 몸이 바뀌었어. 트릭 콜 트릭. 할로윈 장난이지롱. 두 번째 뱀파이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야, 발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힘들어라. 아야야, 내 발.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야야. 아이고, 이런 뽀각뽀각 팔이 부러졌네요. 아이고구,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팔이 많이 부었어요. 우선 엑스레이로 뼈 상태를 확인해볼게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머나, 뼈가 모두 사라졌어요. 제가 뼈를 찾아드릴게요. 아우! 아니, 이건 늑대인간 발이잖아. 다른 뼈를 골라드릴게요. 아니, 이건 좀비 발이잖아. 그래! 진짜 뱀파이어 팔은 이거야! 맞아! 이게 내 팔이야! 그 다음엔 몸에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특별히 채소를 갈아 만든 영양주스를 드릴게요.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고마워, 아기 상어! 아니, 너무 피 같잖아! 뱀파이어 치료 완료! 뽀각뽀각 부러진 팔 깨끗하게 났어요. 팔 튼튼 몸 튼튼 아기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뱀파이어는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나야지롱. 세 번째 해골 환자분들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내 뼈 맞춰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난다! 받아라! 내 몸!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고, 이런 삐걱삐걱 뼈가 모두 섞여있네요. 제가 뼈를 제자리에 맞춰드릴게요. 어떤 뼈가 누구의 뼈인지 헷갈리는데. 아하! 이럴 땐 마법 안경을 쓰면 누구의 뼈인지 알 수 있지. 분홍, 파랑, 노랑. 이제야 누구의 뼈인지 정확히 보이네. 제가 뼈를 맞춰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분홍 해골부터 맞춰보자. 노랑 해골과 파랑 해골은 빼고 분홍 해골의 뼈로 맞춰주면
짠! 다 됐다! 다음은 노랑애골을 맞춰보자. 파랑애골은 빼고 노랑애골로 맞추자. 슉슉슉. 좋아! 마지막으로 파랑애골. 체력 끝! 감사합니다! 그런데 뼈 사이사이가 너무 아파요. 아우, 이런. 너무 많이 움직이는 춤을 추면 뼈 사이사이가 아플 수 있어요. 뼈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으아, 무서워. 아프지 않게 놓아드릴게요. 이제 정말 하나도 안 아프네. 우와, 이제 완벽해요. 하루 종일 춤출 수 있어. 야호. 해골들 뼈 맞추기 치료 끝. 삐걱삐걱 해골뼈 제자리에 맞춰줘요. 뼈 튼튼 해골 튼튼 아기 상어 인사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우릴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최고의 댄스를 선보이자.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랄랄랄라. 우와, 고마워요 해골 환자들. 모두들 치료를 잘 받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기상어 의사 선생님.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참, 또 어디로 간 거야? 여기 지롱. 우리도 한 번 더 신나게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랄랄랄라. 아직은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 그럼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무시무시한 할로윈 몬스터들이다.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함께 치료해주자. 첫 번째 환자분, 뱀파이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딱딱한 걸 씹어서 이가 뚝. 나야! 송곳니가 부러졌군요.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다시 피를 마실 수 있도록 빨리 고쳐주세요. 피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송곳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게요. 자, 찍을게요. 어우, 송곳니가 완전히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송곳니를 뽑아볼까? 아야야! 나야야야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드릴게요. 난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부탁해요. 우와! 새로운 송곳니가 정말 잘 어울려요! 뱀파이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새 이빨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같이 따끈한 피 한잔하러 가실래요, 선생님들?
저희는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춤을 너무 많이 췄어요. 이상하다. 딸각딸각 뼈가 약해졌군요. 춤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빨리 치료실로 이동할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뼈를 맞춰보자. 새장같이 생긴 이건? 맞아, 갈비뼈야. 이 동그란 건 엉덩이 뼈 같은데? 좋았어! 예! 머리까지 잘했어! 다음으로 발을 맞춰보자.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선생님? 아, 깜짝이야! 발이 아니고 손이었구나. 실수했어요. 손은 팔 아래 끼워야 해요. 이걸 발에 끼우면 다 됐다! 삐그덕 삐그덕 뼈가 다시 움직여. 해골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튼튼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다시 신나게 춤출 수 있을 거예요. 야호! 감사해요. 다음 환자분. 어? 늑대 인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뾰족한 나무에 머리를 쾅. 나야! 아파! 아우! 머리를 다치셨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우! 진정하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 빨리 치료해드리자. 먼저 거미줄을 치워야 할 것 같아. 어휴, 많이 아프셨겠어요. 일단 상처가 덧나지 않게 소독해드릴게요. 조금 따가워요. 아우! 다 됐어요. 네 바늘 정도 꿰매야겠네요. 자,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휴, 정말 멋지게 꿰매졌어요. 이제 밴드 붙여드릴게요. 상처에 밴드를 붙이면 치료 끝! 수고하셨어요, 늑대인간님. 늑대인간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마법약이 얼굴에 튀었어요. 아야야야야! 얼굴에 뾰루지가 났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우, 따가워.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일단 뾰루지를 터뜨리자.
먼저 뾰족한 부분으로 톡톡. 아야! 아야! 좋아. 이제 뾰루지 안에 있는 나쁜 마법약을 쭉 짜내자. 하나, 둘. 아야야. 다 됐다. 이제 흉터가 남지 않게 연고를 바르자. 우와! 얼굴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마녀 뚜루루뚜루 얼굴에 뚜루루뚜루 뾰루지 뚜루루뚜루 치료 끝!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얍! 귀한 박쥐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친구들 덕분이야.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줘. 그럼 안녕. 경찰 상어대 할로윈 괴물. 친구들 안녕. 나는 바닷속 마을을 지키는 경찰 상어 올리. 난 윌리엄이야. 용감하고 힘센 우리가 함께라면 마을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여기 할로윈 괴물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할로윈 괴물이요? 마녀, 미라, 뱀파이어, 유령이 나타났어요. 경찰 상어 올리, 윌리엄 도와줘요. 할로윈 괴물들이 심술궂은 장난을 치나 봐. 그럼 출동해볼까?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 출동! 삐뽀 삐뽀 경찰 상어 바닷속에 고마운 해결사. 사건이 발생하면 걱정 마, 우리만 믿어. 삐뽀 삐뽀 고마운 경찰 상어. 할머니, 수상한 마녀를 봤나요? 수상한 마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맛있는 사탕이 있는데 좀 먹어볼래? 지금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라서요. 저희는 바빠서 가볼게요. 가자, 윌리엄. 맛있는 사탕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간다고? 난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그럼,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지. 사탕 맛 좀 볼려.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골라봐.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날 거야. 친구들, 누나의 사탕을 먹어보라고. 아음, 친구들, 나 좀 귀여워. 세상에서 가장 눈 큰 물고기가 됐군. 윌리엄, 괜찮아? 사탕을 먹고 이렇게 변했어. 뭐? 다른 사람이 주는 건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방금 뭐가 움직이지 않았어? 야, 좀비다! 어디 어디? 경찰도 좀비는 무섭단 말이야. 놀라지 마. 우린 그냥 물고기야. 우리도 사탕을 먹고 이렇게 변했다고. 아휴, 놀래라. 그랬구나, 미안해. 사탕을 먹고 다들 모습이 변했다면 마법이 들어간 사탕인 게 분명해. 아무래도 저 할머니가 수상한데. 나한테 맡겨. 초록 피부, 커다란 매부리 코, 긴 손톱. 그렇다면 바로 마녀야! 네가 바로 장난을 치는 마녀지. 꼼짝마, 널 체포한다. 아이고, 마법 사탕이 왜? 재밌잖아. 사탕의 마법은 신나게 춤을 추면 풀린다고. 난 정말 재밌는 마녀라니까.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
저기 봐! 해적선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어!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분명해! 해적선 안에서 소리가 들려! 저기로 가보자! 좋아! 이제 걱정 마세요!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이 왔어요! 친구들! 어떤 도구로 해적 문어를 도와줄까? 색연필? 지금 붕대 위에 그림을 그리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고? 알겠어, 친구들. 나 간지러! 그 붕대가 살짝 풀렸어. 하지만 더 강력한 게 필요해. 그래! 이번엔 후크 선장 후크로 잘라볼게! 아우, 붕대가 너무 질겨서 더 이상은 무리야! 다른 도구를 이용해볼까? 좋았어! 성공이야! 해적 문어야, 괜찮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경찰 상어 고마워! 미라가 나를 붕대로 묶었어! 어? 오호! 여기 미라의 관이 있어! 쉿! 미라! 꼼짝마! 널 체포한다! 아니, 나는 조용히 관 안에서 잠을 자고 싶었다고. 해적 문어가 너무 시끄러워서 묶어놓은 것뿐이야.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 어? 경찰이 이렇게 느렸어요. 먼저 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 사고 나는데. 뱀파이어, 거기서! 잡아보시지. 우리도 차가 필요해. 친구들, 뱀파이어를 잡을 수 있게 차를 골라줘. 좋아! 거미차를 타고 뱀파이어를 잡아보자! 거미줄을 쳐서 잡아야겠어! 어? 어림없지! 친구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유령차로 변신해보자고? 좋은 선택이야! 유령이라서 뱀파이어를 잡을 수 없어! 친구들! 다른 차가 필요해! 아하! 그래! 경찰은 뭐니뭐니 해도 경찰차지! 경찰차를 부르자! 과속, 신호위반, 도망까지 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요... 뱀파이어! 벌점 99점! 운전안전교육 100일간 받으세요! 잘못했어요... 좋았어, 윌리엄. 우리 친구들도 도와줘서 고마워. 너무 빨리 달렸나? 다음엔 천천히 갈게요.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저기 봐! 유령이 울고 있어! 유령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서 가보자! 유령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에 가려고 했던 거야? 유령 파티장! 걱정 마! 우리가 길을 찾아줄게! 친구들도 도와줄 거지? 유령 옷을 입어보자고? 지금 할로윈 파티장에서 놀자는 게 아닌데. 알았어, 우선 유령 옷으로 갈아입어볼게. 오, 유령 옷을 입으니까 유령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아. 유령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볼게. 유령들아, 유령 파티장의 위치를 알려줘. 이게 아닌가 봐. 맞아! 책 속엔 답이 있지! 유령 백과사전에는 분명히 유령 파티장이 어딘지 있을 거야! 윌리엄!
좀 일어나. 책이 두꺼워서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좋아!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야. 찾았다! 저기가 유령 파티장 같은데? 들어가 보자. 우와, 얘들아, 내가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중간에 길을 잃었거든. 어? 경찰상어가 도와줬어. 고마워, 경찰상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그럼 이제 같이 춤추자. 응? 응?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춤출 준비 됐어?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휴! 친구들 덕분에 할로윈 괴물들도 모두 잡았어! 고마워 친구들!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든 출동하는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을 불러달라고! 안녕! 친구들 안녕! 난 할로윈을 맞이해서 좀비 상어로 분장했어! 어때? 우리 이제 할로윈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어? 올리야 안녕? 마침 잘 만났다! 이 아기를 잠시 돌봐줄 수 있겠니?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옆 동네에 다녀와야 하거든. 안녕 상어 버스야? 그렇구나! 알겠어! 잘 다녀와! 안녕 아기야! 나보다도 더 어린 상어라니 반가워. 울지 마. 어떡하지? 아하! 내가 까꿍 노래를 불러줄게.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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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오르르 까꿍! 우와! 아기가 울음을 그쳤어. 아기야, 우리 이제 같이 산책 가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아기가 겁먹었나 봐. 어떡하지? 아, 그래! 뱀파이어야, 아기에게 까꿍 노래를 불러줄래? 무서운 뱀파이어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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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오르르 까꿍! 오, 아가야, 배가 많이 고프구나. 내가 분유를 타줄게. 자, 그럼 아기에게 줄 분유를 타볼까? 아기가 배가 고팠구나. 고마워, 뱀파이어야. 우리 이제 다른 곳도 가보자. 난 오싹하고 무서운 할로윈이 좋더라. 아기야, 울지 마. 아, 마녀야, 네가 아기를 위해 까꿍 노래를 불러줄래? 깔깔 마녀, 깔깔 마녀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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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까꿍! 냄새!
기저귀를 갈아야겠구나, 아가야. 똥 기저귀는 휴지통에 버리고 새 기저귀는 잘 접어서 아기에게 입혀줘야 해. 고마워, 마녀야. 우린 이제 가볼게. 가자, 아기야. 우리는 좀비 상어가족. 어때, 무섭지? 우잉? 웬 아기? 아, 상어버스의 부탁으로 잠시 돌봐주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울지 마가. 우리가 까꿍 노래를 불러줄게. 좀비 상어, 좀비 상어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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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까꿍. 아유, 귀엽다. 어, 안녕하세요. 다들 아기를 정성껏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린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 또 놀러 와. 어서 와라, 핑크퐁. 여긴 우리가 운영하는 키즈 카페야. 동물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놀아도 되지. 우와, 그렇구나. 우리도 어서 가서 놀자. 핑크퐁, 친구들! 우리랑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우리 가족을 찾아내면 내가 맛있는 솜사탕을 선물로 줄게. 솜사탕? 너무 좋지. 우리 얼른 상어 가족을 찾으러 가보자. 우와, 알록달록한 무지개 미끄럼틀이다.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저기 핑크색 꼬리가 보여요. 누구지? 혹시 엄마 상어? 안녕, 친구들. 나는 꿀꿀 돼지야. 나는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기도 잘해. 어여! 이런,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는 건 위험해요. 어? 여기 상어 꼬리 두 개가 보이는데? 엄마 상어 꼬리는 어떤 거지? 그래, 맞아요, 친구들. 주황색은 할머니 상어 꼬리고 이 핑크색 꼬리가 엄마 상어일 거야. 엄마 상어 맞나요? 오! 맞아요, 친구들. 날 금방 찾았구나. 그나저나 이 미끄럼틀 정말 재밌다. 그래? 우와! 이번엔 볼풀장이네. 위에 구름 사다리도 있어. 아빠 상어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이 꼬리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누구더라? 누구긴? 세상에서 제일 힘센 호랑님이시지. 당장 저리 비키지 못해? 네가 비켜. 아니, 네가 비켜. 내려가라고. 싫어, 싫어. 나블렛. 얘들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고 했을 텐데.
아빠 상어다.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놀아야 해요. 알겠죠?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와,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정말 재밌다. 친구들, 우리 이렇게 트램펄린 위를 뛰면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핑크퐁, 친구들, 우리 조금 더 높게 뛰어보자. 호이! 우와, 정말 높이 왔다.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지? 찾았다, 아기 상어. 어? 날 찾았네. 핑크퐁, 친구들, 정말 대단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상어 가족 찾기 모두 완료!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자, 핑크퐁! 이건 내가 주기로 했었던 솜사탕! 아, 그리고 우리 가족 것도 있어요! 우와! 우와, 고마워, 올리야! 정말 맛있겠다! 우리 그럼 이거 먹고 그네 타러 갈까? 좋아! 포키 샤브리마브리야! 좋아 좋아. 올리, 우리 왔어. 마법약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아, 오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마법이 있는데요. 이 마법을 쓰면 우리 가족이 더 세고 무시무시하고 멋진 상어로 변신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좋지, 어서 해봐. 뭐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올리? 에이, 아니에요. 자, 여기 서보세요. 호로로 호로로 뿌르르 뽕뽕, 샤리샤리 부리부리 샤브리 카마브리, 더 강해져라, 얍! 가족들이 다 어디 갔지? 엄마! 아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몸이 사라져버렸어. 안 돼. 투명 상어가 되어버렸어. 이런. 안 돼. 나 때문에 가족들의 몸이 사라져버렸어. 어떡하지? 어떡해. 올리, 괜찮아. 다시 되돌리는 마법을 걸면 돼. 울지 말고 책을 한번 찾아보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다. 네, 할아버지. 얼른 찾아볼게요. 찾았다! 사라진 몸을 다시 되돌리는 방법! 색깔 물약, 마법 돌멩이, 눈알 두 개, 뼈 한 개를 넣고 끓인 다음 주문을 거시오. 눈알과 뼈가 없다면 몬스터 타워 안에서 잘 찾아보시오. 위층에 살고 있는 해골이랑 마녀, 뱀파이어의 집에 가서 물건을 구해와야 할 것 같구나. 네! 제가 얼른 가서 구해올게요. 조심하려, 몰리. 잠든 몬스터들을 깨웠다가는 아주 큰일이 날지도 몰라. 조심, 또 조심.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흔들어 있어. 해골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움직이면서 눈알 네 개랑 뼈 두 개를 찾아가야 해. 해골에게 들키면 잡아먹힐지도 몰라. 어, 찾았다. 눈알 두 개. 거미다. 그런데 옆에 눈알 두 개가 또 있어. 눈알 네 개는 다 찾았다. 이제 뼈 두 개만 더 찾으면 돼. 어디에 있을까? 나도 고기, 살코기 먹을래. 뼈 두 개도 모두 찾았어. 이제 마법약을 만들러 가자. 재료를 구해왔으니 얼른 몸을 되돌려드릴게요. 엄마를 위한 분홍색 물약을 넣고 아빠를 위한 파란색 물약을 넣자. 또 마법 돌멩이를 넣어야 해. 눈알 네 개도 넣고 뼈 두 개를 넣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법 주문을 걸면 돼. 샤리샤리 부리부리 엄마 아빠의 몸을 돌려줘. 얍! 이제 내가 보이니 올리? 내 몸이 돌아온 거 맞아? 우와, 살았다. 엄마, 아빠! 아, 되돌려줘서 고마워, 올리. 한결 낫다. 올리 덕분에 멋진 내 몸을 되찾았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할머니의 몸을 찾기 위해 3층 마녀의 집에 다녀올게요. 마녀가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어. 우린 여기에서 눈알 두 개랑 뼈 한 개를 찾아서 나가면 돼. 살금살금 가서 찾아보자. 깜짝이야. 눈알 한 개 찾았다. 숨어야 해. 우와, 눈알 하나 더 찾았다. 마지막으로 뼈 하나가 필요한데 어디에 있을까? 거기. 마녀가 뼈를 품에 안고 자고 있어. 이야, 성공했다. 이제 어서 돌아가야겠어. 이제 할머니 몸을 되돌려드려야 해. 먼저 주황색 마법약을 넣고 마법 돌멩이도 넣자. 그 다음 마녀의 집에서 갖고 온 눈알 두 개랑 뼈 한 개도 넣어야 해. 이제 마법 주문을 걸어야지. 샤리샤리 부리부리 할머니 상어의 몸을 돌려줘. 얍! 오, 돌아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올리,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 제가 얼른 할아버지의 몸도 되찾아 드릴게요. 여긴 뱀파이어의 집이야. 여기에선 눈알 두 개, 뼈 한 개, 그리고 이빨 한 개를 찾아갈 거야. 잠깐. 어디서 맛있는 상어 냄새가 나는군. 그냥 상어도 아니야. 이건 피가 뜨끈뜨끈한 아기 상어의 냄새인데. 어디 있니 아기 상어야? 어서 이리 온. 어떡해. 아직 물건을 하나도 못 주었는데. 그냥 돌아갈까? 아니, 안 돼. 그럼 할아버지의 몸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뱀파이어 몰래 물건을 빨리 주워보자. 어? 저기 눈알 두 개가 있어. 얼른 주워야겠다. 어? 저기 뼈가 있어. 뼈를 줍자. 좋았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빨만 찾으면 돼. 어디 있지? 어? 저기 뱀파이어 관 안에 있어. 빨리 주워가야지. 휴, 이빨까지 다 챙겼어. 정말 다행이다. 이제 얼른 가족들한테. 안녕, 아기 상어. 맛있는 냄새. 으악! 아기 상어 살려! 거기서 내 맛있는 간식! 휴, 살았다. 제가 얼른 할아버지의 몸도 만들어 드릴게요. 초록색 물약을 넣고 마법 돌멩이를 넣자. 눈알 두 개랑 뼈 한 개 그리고 이빨도 넣어야지. 됐다. 이제 마지막 주문을 걸어볼까? 샤리샤리 부리부리 할아버지 상어의 몸을 돌려줘. 이야! 홀리! 할아버지! 우리 홀리 정말 고생 많았구나. 죄송해요. 제가 마법을 잘못 걸어서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아니야, 홀리.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단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